잘라야 돼, 지현아. 그냥 넣으면 안 돼. 이거 다 잘라야 돼. 맨 끝에 다 잘라야 돼, 조금. 이거 막도 다 떼어야 돼. 이거. 내가 한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다 잘라 그냥 잘라버리고 어떡하지? 아, 두 번 다시 마늘 받아보자. 오늘로 확신했어. 마늘 사고 말지. 까서 줄 거 아니야. 주지 말라. 아빠 노예 아빠 마늘 노예. 엄마가 또 아 키아 이거 뭐 안 된 것이야 통신 효과 단가 안 맞아. 내 작업 안 해. 큰 것만 골라 이렇게 단가 안 맞아 따라. 비싸시네. 아 그럼. 야 저런 색깔은 녀석 뺏기냐고 지금 여기. 응? 응? 일단 해줘. 하기 싫어서 그랬잖아. 단가가 안 맞아. 야. 너무 작아. 마늘 다 작아. 이렇게, 이 정도 이렇게 알맹이 조금 이런 거나 정도만 골라야. 아이씨 마늘 얼마인데 그래서. 근데 이거 자꾸 여기가 아프네. 일단 이거는 좀 쉬면서 이거 좀 하고 있어서 손 아프 이거 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. 다 찢지 말고. 어. 이따가 내가 이거 깔게. 뭐 어떻게 까는 거? 의뢰원 있으세요? 이거 까는 거? 어 그렇게. 네. 근데 꽤 많이 했어. 아이 똥댕이가 똥트라는 시간이 더 많으면서. 아, 너 안 됐다 지금 나 좀 와서 시간 시간이 많잖아. 꽤 많이 했네. 뭘 힘들 때야. 그냥 신호가 온 거지. 얘 약간 썩었어. 애매한 건 바로 뭘 썩었고. 뿌리야 마늘은 아니야. 원래 이런 거 없다고. 마늘은 다 있어 가운데. 없어요. 있네요. 뭘 아세요? 당연히 있지. 뿌리야 저 심하냐 심. 아니라니까. 아, 심이 있어 그거. 그 심이 아니라니까. 심은 사선으로 자른 거야 니가. 내가 상한 걸 자른 거라고요 아저씨. 여기 보이세요 이거? 아니요. 어이가 없네. 안 보이는데. 마세요 그럼. 이거 왕마늘.
이거 봐. 왕만. 만약에 끊는 날이면 회사에서 라떼 직장을 가도. 근데 이제 뭐 없잖아.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. 아, 네. 이제 먹을 때 한 번씩 가겠지. 이제 먹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. 이제 먹었으니까 내가 똑같지 이걸. 이걸 어떻게 이제 먹지? 그때는 이만큼 빡세게 안 했으니까. 아빠랑 같이 해서? 한쪽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까놓은 거고 내가 요 몇 개만 하는 거지. 그 와중에도 잘 안 되니까 하다 말고 해보기만 한 거지 뭐. 체험. 아니 집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니야. 거의 그냥 거긴 노예야 노예. 그럼 아빠 혼자 다 까시는 거야 이거를? 다 한다니까. 엄마는? 엄마도 하는데 키우면서 할 거 없으니까 까르고 준다니까 계속 맨날. 아빠 혼자 까고 있는 게 상상나? 어. 우리 갔을 때도 까고 있었잖아. 응. 그때도 바닥이 이만큼이었던 것 같은데. 손에 점점 힘이 빠진다. 아니 빠져. 엉덩이 너무 필요해 이거. 볼래? 아, 아니, 거의 다 했는데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데. 거의 다 맞아. 맨날 어떻게 하시지? 맨날까지 아닌 평일날은 뭐 술 마시고 나가고 이런. 주말에 살펴보고 모아놨다가 핵폭탄 모아놨다가. 이번 건 내가 좀 가져가서 기분 좋았을 듯 아빠가.
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제가 알기로 화이트 SSD를 하나 꽂아주려고 합니다. SK&D를 이야기했다면 좀 길긴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SSD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. 과정에서 먼저 특가로 뜨면 오히려 직구를 할 정도로 SK&D 화면을 노트북에서 쓸 때 진짜 진짜 늘어나거든요. 시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인텔의 경우 11세대부터 이제 베이스 코리아 SSD 전혀 깔끔하지 않았고요. SSD 포장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? 어? P4L 오. 생각해보니까 P4기는 플럭스 기판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. 스펙상 P4L의 순차읽기는 7000, 숫자 쓰기는 6000원, 나중에 싸질 거예요. 대비해서 지원하는 거겠죠. 광열판 장착하고 이렇게 놓고 스토리지, 폭소 스토리지가 위에 나와있고 밑에 스토리지가 따로 있거든요. 그 연료 공간 이제 SSD를 새로 끌어서 그렇게 해줬고 또